안녕하세요. 저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길보라입니다. 몸이 선언이 될 때라는 기획전은 낙태죄 폐지 이전과 이후에 이 임신 중지를 둘러싼 여러 작업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 작가들과 저와 총괄 기획을 맡은 김하영 작가님이랑 같이 모여서 이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좀 상상해보자 라는 컨셉을 가지고 여성의 몸과 그리고 여성의 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작업을 한데 모여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는 단순히 이게 낙태죄가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을 벗어나서 낙태죄가 죄였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몸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현재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을 했고요. 통이동 보안여관에서 몸이 선언이 될 때 라는 이름으로 기획 그룹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평소에 알고 있었고 함께 작업했던 동료 작가들의 작업을 제가 봤는데 다들 몸과 임신 중지에 관한 작업들을 멀리서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었고 이 전시에 참여하는 정규리 작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데 서로 되게 비슷한 주제를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가 이제 한국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그 현재 법안이 위헌이다라는 결론을 딱 내기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둘이 우리가 굉장히 멀리 있지만 한국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아 뭔가 이런 작업들이 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작업들을 서칭을 좀 해봤는데 주변에 약간 90년대생 여성 작가들이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을 기획으로 뭔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게 전시의 형태라면 전시장에서 하나의 기획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이 동시에 보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김하영 작가님에게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김하영 작가님이 총괄 기획을 맡았고 저는 이제 공동 기획의 형태로 저와 김하영 작가님이 같이 이 전시들을 프로그래밍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로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여전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소재가 임신 중지를 다루고 있고 한국 사회에 최근 몇 년 동안 임신 중지를 임신 중지라고 부르지 않고 낙태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어떤 용어로 부르냐에 따라서도 이 안에 가치관도 들어가고 어떤 죄의식 같은 것도 사실은 이 단어 안에 저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임신 중지가 죄의 영역에 있었다가 현재는 또 죄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는 어떤 소재는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발화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낙태죄가 죄였을 때 이 작업을 릴리즈하는 것과 낙태죄가 죄가 아니었을 때 이 작업을 릴리즈하는 것과 죄는 아니지만 서부시되는 분위기 에서 이 작업을 릴리즈하는 건 다른 효과를 또 만들 수가 있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당사자분들에게도 다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릴리즈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혹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릴리즈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작업은 항상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저의 주변의 이야기 저의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그것들이 어떤 나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회와 연결하려는 어떤 노력들 혹은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이것들은 드러나지 않거나 왜 이것들은 공적으로 얘기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기존의 어떤 공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 혹은 공적인 역사에 계속해서 제 이야기들을 덧대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발견한 이야기, 제 주변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흥미롭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응당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들고 가서 영화라는 도구로 아니면 글이란 도구로 아니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으로 그 공적인 분위기 혹은 공적인 기억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대중이 약간 관심을 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언론도 관심을 덜 보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항상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덜 지치는 것 같아요. 시도가 계속해서 쌓였을 때 지난번에는 전시라는 형태를 선택했는데 다음번에는 그럼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니면 다음번에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중 강연이나 아니면 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걸 해야겠다.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 칼럼을 제대로 잘 써봐야겠다. 라는 전략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저는 그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적 발화를 긴 과정으로 봤을 때 덜 지치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한테는 계속해서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농인이자 여성으로 태어난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역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너무 흔하게 얘기하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사실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고 왜 이것들이 중심의 기억이 되지 못하는지 공적 기억이 되지 못하는지가 저에게는 항상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저희 엄마 아빠가 혹은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쳤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물학적인 여성 혹은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지금 불평등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농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세상, 제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싶어요.